검찰에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은 불법 비자금으로 매입한 전두환 일가의 차명 재산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서교동에 수상한 부동산을 또 발견했습니다. 약 330제곱미터, 100평에 달하는 이 건물의 토지입니다. 1997년 전 모양이 이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 당시 전 모양의 나이는 13살. 확인 결과 그는 전재국 씨의 딸이자 전두환 씨의 손녀였습니다. 전 모양이 땅을 취득했던 1997년 당시 토지 가격은 얼마일까?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에 121만 원,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봤습니다. 3억 9,900이 공시가격이었어요. 예. 아무리 못해도 서울인데요. 공시가격이 두세 배는 넘었을 겁니다. 당시에 토지 예. 가격만 하더라도. 세 배 예. 잡으면요. 10억이 넘었어요. 12억 정도. 97년도 당시에 전 씨가 10대 때 10억이 예. 넘는 가격을 건물을 받은 거죠. 유증을 받은 거죠. 그렇죠. 음아파트 기준으로 해도 예. 며칠을 사고도 남죠. 그럼 97년에는 네. IMF 때는 집값도 폭락했을 때 이런데 지금 아파트도 3천만 원, 4천만 원일 때입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20채잖아요. 전두환 씨의 손자이자 전재국 씨의 아들 전우석 씨도 서교동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클럽이 있는 이 건물이 들어선 토지 약 284제곱미터 86평이 전우석 씨의 소유였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역시 9살 되던 해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카페와 서점의 복합. PD수첩은 2003년 이 건물 토지의 주인이 전우석 씨란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전우석 씨가 10살 때 땅을 상속받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전 씨 남매가 땅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1997년 김종록 씨가 사망하면서 유언을 통해 거에게 부동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김종록 씨는 누구일까? 도서관에서 전두환 일가의 족보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전두환 씨의 첫째 며느리의 족보를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김종록 씨의 정체를 밝혀낸 겁니다. 연안 김씨로 나와있는데 김경전 씨 아버지가 김종록으로 나와있네요. 전재국 씨 아내 정도경 씨의 족보입니다. 정도경 씨의 어머니 김경자 씨의 이름이 보입니다. 김경자 씨의 아버지 자리에 김종록 씨라고 적혀있습니다.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던 걸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외증손자. 외증손자. 네. 김종록의. 김종록의 외손녀인 정도경과 전재국 부부의 아들들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아들하고 딸한테 주는 거죠. 전우석 씨와 그의 누나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준 사람은 외할머니의 아버지, 즉 외증조부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할까?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변호사 지금 25년 차인데 그런 경우는 좀 관계가 너무 멀잖아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재산을 그 외 증손자, 증손녀에게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김종록 씨는 자산가였을까? 1997년 사망한 김종록 씨의 마지막 주소지는 서울의 한 서민 아파트, 약 13평 정도 규모였습니다. 의사도 없다 말지. 정말 부담된 사기고 어쩌고 알려주고 사료실에 걸렸는데 다 들어보시라고. 사사는 거짓말이지. 그 말이 안 되지. 차명 재산을 넘겨받은 전두환 씨의 손자와 손녀는 2000년대 초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매도 자금은 추징됐을까? 검찰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 중 일부의 흐름을 추적해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도 자금 전체를 추징하지는 못한 셈입니다.